정신님과 또 누가 있다고요? 잡신놈들이 있다. 네, 잡신놈들이 있어요. 이 잡신놈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자꾸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두려움, 걱정, 불안, 예, 증오심, 예, 내 생기를 막는 그 죽음의 사망의 그 에너지. 예, 그래서 쉬운 말로는 귀신 놈들이라고 불러도 돼. 예, 잡신, 귀신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예,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신 그치 알아내네, 그렇죠? 예, 예. 그게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딸이 셋이야. 그런데 엄마가 이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딸들이 이제 누구한테 제일 많이 주고 갈까? 근데 이제 세 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아, 비싼 반지야. 저 반지를 누구한테 주고 줄까? 그래서 엄마는 그 반지 가지고 어떻게? 자꾸 암시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엄마와 자식 사이라도 이렇게 참, 그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정말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참, 그런데, 그래서 또, 이, 혹시나 딸들이 나중에 엄마, 이 반지를 훔쳐갈까봐 엄마가 아주 그렇게 특별한 곳에 숨겨놨어. 그래서 만약에 뭐 교통사고라도 나서, 이제 엄마가 없을 때, 딸들이 와서 훔쳐갈까봐. 여러분. 그거 알아낼 수 있게 없게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아낼 수 있게 없게 귀신들은 알아냅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숨겨놓을 때도 그 누가 거기다 숨겨놓으라고 그래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은 아는다니까. 그래서 딸들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엄마한테 잘해주도록. 그거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잡신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딸들이, 딸 중에 한 딸이, 그거 다른, 언니나, 동생이 가져가면 안 돼, 반지를. 꼭 자기가 해야 돼, 둘째 딸이. 그럼 둘째 딸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 돼? 무당한테 가. 그 시시한 무당은 몰라요. 네. 근데 진짜 무당들은, 그러면 구슬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하면 무당이 기도하잖아요. 무당들은 귀신의 장난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불러서, 부르면 그 귀신이, 그러면
거기 있다. 그럼 가면 거기 숨겨놨어. 여러분, 이런 거는, 요즘은 그 경찰 수사에도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는 짓이니까. 네, 잡신들이 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을, 그래서 이 귀신들로부터, 이 잡신들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면, 그래야만 내가 잡념으로부터 해방이 돼. 자, 그런데 이제 정신님과 잡신놈들과 다른 점은 뭐가 다르게? 네. 그 귀신들이 말하는 사랑은, 잡신들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이 반지를 준다. 이 조건이 붙어 있어. 아시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유전자를 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치유시켜주고, 스트레스로부터, 스트레스란 게 결국 잡신이야. 잡념이 스트레스니까.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미워지고, 예. 난 미워, 지금 미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자꾸 잡신들이, 그때, 부정적인 그 과거들만 다 떠올려가지고 집어넣어줘요. 자, 이제 그것과 그 잡신과 싸워서, 우리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돼. 그 영적 투쟁에서 영적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정신님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대박이야. 그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진짜로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는데, 예,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동서 같은 사랑.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얼마나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아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예. 야, 우리 동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정신님의 사랑, 즉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네,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잘못 알 때 그건 종교가 돼버리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 되면 이것은 과학이 돼버립니다. 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기라는 생명의 힘을 줄 수 있어요. 왜? 조건적이면 별로 힘 안 나요? 왜? 내가 할 만큼 해드렸으니까. 이분이 나한테 이 정도 사랑을 해주셔야지, 뭐. 나는 사랑받을 뭐가 있어?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벌은 거야. 내가 잘해드린 것만큼, 이분도 나한테 잘해주시는 게 맞지. 그게 이 세상의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는 다 철저히 이런 조건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부모 자식 간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너를 키운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죽일 놈아. 이게 다 조건적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랑은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적 사랑은 그것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조건 없이 나한테 아무리 잘 안 해줘도 나는 널 사랑할 거야. 그게 사랑이죠. 그렇죠. 조건 없이. 이제 그런 사랑은 할 때도 행복하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 또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런데 그런 사랑은 자기 중심적 아니죠. 그런 사랑은 뭐예요? 손해보는 사랑이야. 손해본다. 손해본다는 말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이런 사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안 통해요. 그런 걸 누가 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생기라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 그 자체가 생기가 있고, 그런 사랑을 내가 알고, 여러분이 이런 강의만 들어도, 이야, 그런 사랑을 받아보면 참 좋겠다. 사실 그래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조건을 걸어야 안 걸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아름다워요. 그렇죠? 나쁜 놈이 탁 나타나면 갑자기 그냥 산이 시큼해지고 그래요? 알죠. 그냥 그대로 아름다워. 강도에게도 아름답고, 사기꾼에게도 아름답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강도나 사기꾼이나 또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혼할까 말까? 이러면서 금강산에 가봐야 힘나요, 안 나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 왜? 그 악령이, 그 잡신놈이, 그 아름다움에서 오는, 정신님이 그 아름답게 만든 그 아름다운 산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도록 막아버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기가 막힌다. 생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경치라도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먹고 봐야 돼요. 그렇죠? 배가 막 고파 죽겠는데 아름다운 걸 잘 못 느껴요.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런 죽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그러면 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생명과 사망의 대결이에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그 생명 에너지와 사망 에너지와의 그 대결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점은, 그런 조건적 사랑과, 사실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중심적, 내가 좋기 위하여 상대방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 엄마도 이 반지를 가지고 새 딸을 어떻게 자기한테 잘하게 만드는 그런 이기심이에요. 그건 이기심이지.
이기심이요. 그것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뭐예요? 욕심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진짜 그런 사랑은 결국은 여러분 서로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나는 이만큼 해드렸는데 이거밖에 안 해주신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예, 눈물의 씨앗밖에 안 돼요. 사랑 안 할 때는 그렇게 눈물 짤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좀 많이 받아보려고, 잘 해드렸더니 나를 사랑을 돌려주질 않아. 그건 눈물 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옛날 유행가인데, 이런 유행가가 있어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괜히 해가지고, 속만 상한다. 손해봤다 말이야. 배신당했다. 그런데 배신을 해도 변함없이 사랑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처럼, 그렇죠? 변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그대로 아름다움을 보여줘. 그래서 산을 보면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되면 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느끼는, 받을 수 있는 생기, 그 영적 에너지가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전적으로 다른 것은, 첫째, 조건적 사랑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잘해주건 안 잘해주건 내가 배신하건 말건 변함없이 사랑을 하는 그 주는 사랑, 그것은 은혜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그런 사랑에 대한 명칭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그걸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 사랑도 있고 친구처럼 사는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처럼 하는 사랑도 있고. 그걸 다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은혜. 영어로는 grace라고 그래요. grace. grace.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가장 좋은 영적 에너지는 그 아가페 에너지, 은혜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그 정신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아가페에 대하여 여러분이 더 깊이 아시면 아실수록 어떻게? 힘을 더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잡념은 내가 싫어도 막 집어넣어줘. 괴롭혀. 왜? 이제 그 잡념은, 잡생각은
그거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잡신들이. 잡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그게 귀신들이야. 귀신들은 이기적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 귀신들은,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조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 안 듣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다? 벌 주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그게 딱 어떻게 세뇌가 된 상태예요. 이 세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세뇌가 딱 돼 있으면 그거는 결국 무엇을 합리화하는 겁니까? 내가 이기적이며 그 다음에 조건적 사랑은 말 잘 들으면 사랑해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고 괴롭히고 결국 그건 뭐요? 갑질이에요, 갑질. 결국 그거는 지배욕이야.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라고 부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이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예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 우리의 유전자를 끄고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고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이기심과 욕심. 그 다음에 그 이기심과 욕심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갑질이랍니다. 그 조건적 사랑은 갑질입니다. 그렇죠? 나를 지배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갑질이니까, 갑질하고 내가 이기심일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안 주니까 잡신놈들은 나는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쓸데없는 생각. 싫어.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먹어요? 마약을 하고. 잡신놈들이 속이 복잡한 생각을 넣어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뇌를 마취시켜야 돼. 그럼 마약이란 게 뇌를 마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술도, 알코올도 뇌를 마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긋지긋한 생각 하기 싫다 해도 나는 막을 수가 없어. 왜?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 물리적인 인간으로서 막을 수는 없어. 이 영적 에너지, 잡신의 에너지는 우리 인간으로서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어떻게 하라? 요청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냥 주시면 되지. 무조건적 사랑은 본인이 주시고 싶다고 해서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유전자도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선택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댕기시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유전자에게 그 생명 에너지라는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 저는 이번에 뉴스타트에 가서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네가 어떤 나한테 잘해준 다음에 그때 요청을 해라가 아니에요. 뭐 다 회개하고 난 뒤에 구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봐. 그 생기에, 그렇죠? 그 영적 에너지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교회도 안 댕기는데 뭐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기에 제일 편리한 곳이 화장실입니다. 이놈의 새끼가 왜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 기도를 해? 그런 하나님 아니니까. 왜? 그때가 제일 조용하고, 그때가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잡념이 너무 심합니다. 좀 물리쳐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그릇을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면요. 그러면 머리가 밝아지고, 네. 네. 미운 마음이 가라앉고, 네. 네. 그렇게 돼요. 아, 미국에 제 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좀 이렇게 보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송금이란 게 복잡하고 참 구질구질해요. 요즘은 왜 돈을 보내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아주 까다로워요. 무슨, 이 마약 거래를 하는지, 아니면 무슨 테러단체에 돈을 보내는지, 이런 거 가지고 신경을 굉장히 써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인터넷에 대해서는 별로거든요. 근데 특히 인터넷 뱅킹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복잡한 그런 순간이 많아요. 아이고, 그거를 저는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또 보내니까 또 안 가고 또 보내니까 또 안 가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갔어. 일주일만. 드디어 성공했어. 얼마나 기뻤는지. 예.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하나 보냈어. 아, 보냈다. 성공했다. 응. 이 80 노인이 인터넷 뱅킹에 성공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 그때는 답장이 탁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이제 영어로 답장이 왔는데 딱 한마디. Good job. Good job. Good job. 그러면 뭐예요? 한국말로 아마 잘했네. 이거요. 잘했어. 잘했어. 굿잡. 굿잡. 이거는 보통
이제 뭐 잘 못해도 좀 어떻게 용기를 내게 해준다고 또 그자 발수해서 잘했어 이 정도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진짜 기쁨은 뭐라 그래요? 오, thank you. You made it.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바라고 나는 일주일 동안 애를 써서 성공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뭐밖에 없어? Good job. 잘했어요. 속이 상하더라고. 아빠, 아이고, 인터넷, 아빠 나이에 힘드실 텐데, 이런 걸 해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 악령이 뭐라 그러는 거요? 그 다시 그건 네 아들 말이야, 몹쓸 놈이야.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기도했다니까요. 이거 싸우지 않으면 계속 그 기분 나쁜 게 머리에 맴돌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계속 그게 이제 뭐예요? 잡신이 그거를 자꾸 내가 섭섭하게 만들고 기분을 다시는 데 도주나 봐라 뭐 이런 마음도 그게 우리들이야. 그만큼 우리들은 잡신놈들의 뭐가 돼 있어요? 장난감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장난감이 돼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기분이 막 변하고 그래. 그럼 주위 사람들도 아주 힘들죠.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유전자 자꾸 꺼지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그게요. 다른 거 할 때 뭐 바쁠 때는 그 생각이 안 나는데 화장실에 가서 똥 만들려면 생각이 나. 실감 나는 얘기죠. 예. 네.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떤 교회 장로님한테 저는 화장실에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소리를 버럭 질러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똥놈에서 기도를 할 땐 바로 막. 그래서 저는 그런 종교하고는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우리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뭐 사실 이 속에는 어린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아이대로 나를 대하라. 폼 잡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자 이제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한 기도하고 또 기도 하나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이제 한 나흘째 또 이거 화장실은 맨날 가야 되니까. 화장실만 들어갔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그 짭. 근데, 나는 다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 속에서, 우리 아들이, 그 짭!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해. 굿잡은, 잘했네. 고, 굿잡! 그럼 뭐요? 와, 잘하셨네요.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굿잡
굿잡 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려주면서 기분을 확 풀어주시더라고. 너는 왜, 이렇게 아빠가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자꾸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하고, 이제, 다시는 부탁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무섭게, 이제 전화도 안 받아야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다 잡신놈들이 우리를 다 그렇게 인간들의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아들이 굿잡 그랬는지 굿잡이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저는 선택했습니다. 저는 굿잡이라고 그랬다고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지는. 그게 선택이에요. 진짜 그짭인지 그짭인지 그거 알아볼 필요 없어. 그래서 그게 그짭이면 난 더 기분 나쁠래. 그게 그짭이면 용서해 주지.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지가 무슨 뜻으로 굿잡 했는지는 나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나는 굿잡이라고 그랬다. 라고 나는 선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암과 투병 하실 때 여기서는 이제 박수를 치시고 뭐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아, 난 낫겠다, 그렇죠? 아, 걱정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갑자기 방구석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 잡신놈들이 또 쳐들어와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든지, 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적. 의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의학을 영적 의학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이걸 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막 뭐라 그럴까, 어떤 때는 막 주책을 안 되면 하나님 나는 웃을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웃는 헛웃음까지도 웃으면서 나는 그 악령이 넣어주는 그런 내 유전자를 꺼놓은 부정적 영적 에너지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대처를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거 이제 잡신놈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잠도 못 자요. 왜?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까지 다 꺼져버려. 그 밤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확실히 날 수 있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유전자들이 다 준비돼 있어. 그렇죠? 내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돼 있더라도 그 변질돼 있는 유전자까지도 어떻게 복구시켜 주시는 그 복구 물질까지도 생산하도록 돼 있어. 그 유전자만 켜져서 그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 아저씨가 나와서 어떻게 그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게 돼 있어.
자연 치유가 일어나도록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이 나는 무조건 사랑하겠다. 이 사랑을 네가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믿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 생기는, 그 생명적, 영적 에너지는, 그 본질상,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내 과거에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던지 그런 거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내가 선택만 하면은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요구하려면 뭐 교회부터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세뇌, 조건적 세뇌가 점점 풀리기 시작해요. 풀리면서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점점 건강하게 해주고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깊이 느끼고 깨닫게 돼. 그러면서 내가 그 선택,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어떻게 악령에게 끌려가고 있고 악령이 집어넣어주는 뭐예요? 부정적 생각을 자꾸 그냥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그 긍정적인 생명적인 영적 에너지, 정신님, 성령을 강력하게 작정하시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믿기지를 않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어진다. 그런 놀라운 영적 현상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정신 차린다는 말,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있죠, 여러분. 뭐 쓰러지고 이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하지만 성령은 저에게는 그런 이런 진리를 확실하게 깨우쳐주고 그대로 그 진리대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내가 선택을 하면 기다리셨다가 그거를 성령을 줘서 영적 에너지를 나에게 넣어주셔서 나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시는 그런 영적인 치유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암의 치유는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꺼졌던 T세포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T세포로 정상화되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자연치유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자연치유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생명적, 영적 에너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연 치유라는 말을
하나님의 치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겠죠. 그렇죠. 자. 자연. 여러분, 이 자연이란 말이 또 놀라운 말입니다. 자연이 뭐예요, 자연? 자연을 미국 사람들은 이 자연을 뭐라 불러요? 아, 네이처라고 불러요. 네이처. 네이처. 이 네이처라는 말은 산과 호수와 하늘과 예, 아름다운 꽃과 이런 것을 우리 다 아는 자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nature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는 건데, 이 nature라는 말은 성격이란 말입니다. 성격.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을 보고 쟤는 성격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that kid has a good nat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성격, good nature. 그 성격이라는 그래서 자연의 성격. 자 그러면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것은 뭐다? 성격이다. 참 아름다운 성격이다. 또 뭐예요? 자연은 웅장하다. 거대하다. 모든 것을 어떻게 품어주는 그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싸울 마음이 있어 없어요. 네. 와, 그 속상하다가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속이 참 풀려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격은 누구의 성격이란 얘기예요?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격. 그 하나님의 성격이 바로, 뭐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뉴 스타트의 하나님.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이 조건적 사고방식, 세뇌된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어떻게 다 구원하셨어. 그래서 막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든 간에 하나님 쪽에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이제 이 조건적 세뇌, 조건적 세뇌가 지옥이에요. 이거 맨날 괴로워, 자식이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지가 은혜들 갚지도 않고 맨날 갚으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 안 갚으면 속상하고 이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뭐 해야 돼? 조건적 사랑이 이제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경쟁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 잘하면 월급 더 주고 못하면 뭐요? 월급 깎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옳아요, 안 옳아요? 그게 옳아. 그게 옳아요.
성경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침에 데리고 온.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또 나가서 점심 때 또 일꾼을 또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시에 일이 끝났는데 오후 4시쯤 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일을 시키니까 어떤 일꾼들은 뭐예요? 하루 종일 일했고, 어떤 일꾼들은 반낮을 했고, 어떤 일꾼들은 4시에 와가지고 5시까지 4시간밖에 안 했어. 그런데 이제 급여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게?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 어리 열받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거는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침에 온 놈들, 부패한 놈들이 옳은 것처럼 들려. 왜, 시간당 해서 따로 줘야 맞지? 그렇죠? 그건 이 세상의 생각, 조건적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이 세상의 생각은 엄청나게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고 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불평하지 마. 내가 내 돈으로, 급여를 주는데, 내 뜻대로 줘야 될 거 아닌가. 너희들 식대로 하면 다 다르게 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 생각하고 다르다. 나는 너희들이, 일을 조금 했건, 적당히 했건, 많이 했건, 그 누구도 나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자, 여러분이 4시에 들어온 일꾼이라면 그건 뭐예요? 대박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일할 만큼 했는데 왜,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 그거는 하나님의 원칙대로는 일 많이 한 놈이나 한 시간밖에 안 한 놈이나 하나님의 볼 때는 다 같은 인간이다. 잘나냐 못나냐 이런 것도 없어. 착하냐 악하냐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짜 선해요, 안 해요? 그거를 여러분,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많이 깨닫고 이제 감동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끝날 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악수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어떤 할머니들이 제 손을 잡고 아이고 박사님은 참 좋겠다. 왜 그러십니까? 박사님은 하나님이 꼭 천국에 데리고 가실 거예요. 왜? 착하니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착한 놈만 데리고 가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조건적 사고방식에서 세뇌가 딱 돼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은 나쁜 것처럼 느끼게 돼 있어. 이 세뇌로부터 해방돼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져서 네.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가슴 속에 많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성경책만큼 좋은 책이 없다. 이 성경을 깊이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보면 이거구나. 그러면 혼자서 너무너무 기뻐. 유전자가 막 켜져. 예.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성경을 무조건적 사랑을 설명한 거라고 보질 않고 성경을 어떻게 봐요? 조건적으로 읽어. 그게 이상한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2부 세미나는 이제 성경만 가지고 이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져 있나 하고 공부를 하면 이제 그때는 과학적인 이런 설명은 뭐 알파파 베타파 이건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알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말씀으로. 왜?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생명적 영적 에너지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정적 생각과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의사로서 이러한 그 의학이 영적 차원하고 가장 가까운 학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뭡니까? 병자들 고치는 거야, 여러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요? 공짜로. 조건 걸게 안 걸게? 조건 전혀 안 걸어요. 예. 네. 그런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병난 사람, 문둥병, 중풍, 뭐, 이런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것들은 죄가 많아. 조상 때부터 죄가 많아.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을 병으로 벌을 내렸어. 그게 조건적이죠. 죄가 많은 놈은 뭐요? 벌 주고. 그 조건적으로. 그거를 저는 종교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종교적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 아무 조건 없이 고쳐버려. 고칠 때마다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네.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는 이유는 불쌍하다. 박수, 여러분. 네. 근데 이 종교인들은 거기다가 조건을 막 갖다 붙여요. 열심히 헌신하시면, 그 속에는 돈 내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고쳐준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종교는 무슨 종교다? 조건적 종교다. 아, 그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신 분이에요. 네.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진짜로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뭘 이렇게 가르치면, 미움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참. 그래서, 자, 그런 거는 할 수 없죠. 각오를 해야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또 미워할 수도 없죠. 네,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그래도 우리는 조건적 인간이다. 마음 속에서 미운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와요, 하나요?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그 미운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면, 그것은 정상이야. 그렇죠? 정상이지. 인간이니까. 조건적이니까. 근데 이제 미운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아직도 덜 떨어졌구나. 아직도 내가 뭐가 더 필요한 인간이다? 예. 정신을 더 차려야 된다. 성경적으로 하면 성령이 더 필요하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자신이 뭐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왜 복이 있어? 그렇게 될 때, 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잖아. 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예. 네. 종교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조건적 사랑은 아름답지 않아요. 결국 그것은 이기심이니까, 욕심이니까.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얼마만큼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모두를,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의 아들로 어떻게 삼아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믿느냐, 선택하느냐. 근데 그게 잘 선택이 안 돼요. 잘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선적으로 세뇌되어 있으니까. 조건적,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게 잘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건적인 잡신이 계속 나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그래요. 그 방해를 뿌리치시고, 여러분. 그래서, 야,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탁, 이제, 들어오면서 정신이 차려지면, 그때는, 뉴 스타트 잘 하면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완전히 복구시켜 주시고 켜주셔서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탁 들면서 마음의 평화가 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은 앞으로 매 순간마다, 그 영적 투쟁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강력하게 선택하고, 기도를 하든 노래를 부르든, 예, 나는 악령을 거부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결국은 승리는 이미 여러분은 승리자가라고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와, 그러네, 정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너무너무나 뭐요? 황당한 얘기 같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황당한 사랑입니다.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황당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강력한 선택으로, 아,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